예장합동총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여성 강도권 허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성 강도권 허용에 대해 신학부가 반대 입장문을 내자 총신 신대원 여동문회는 정치적으로 여성 안수 문제를 보지 말아달라며 신학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이랜드재단과 협력기관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진로와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힐링캠프를 취재했습니다. CBS는 지방 소멸시대 속 고향교회 현실을 알아보는 연중계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 교인 수가 늘지 않는 현실에서도 묵묵히 농촌 마을을 섬기며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 경북 영주 임곡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물질적 공유뿐 아니라 영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공유를 실천하는 삶을 권장하는 책, 공유하는 삶이 아름답다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9회 정기총회에 여성 강도권 허용을 다시 청원한 가운데 벌써부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안수를 요구해온 총신 신대원 여동문회는 총대들에게 정치적으로 여성 안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 허용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됐습니다. 여성 사역자 특별위원회 TFT는 지난 1년간의 논의 끝에 여성 사역자들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여성 강도사는 남자 강도사나 부목사와 같은 정년과 대우를 받는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여성 특위 TF 류명렬 위원장은 지난 7월 교단 신문을 통해 여성 사역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의 핵심은 강도권과 강도사 인허의 문제라고 밝히고 여성 강도사 인허가 교단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훼손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번 TFT에는 신학부장과 규칙부장, 헌법수정위원 등이 함께 참여해 여성 강도권 인허에 대해서 신학적, 제도적, 법적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결과임을 강조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될 듯 보였던 여성 강도권 문제에 총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장 합동 신학부와 신학정체성위원회가 여성 강도사 고시 청원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낸 겁니다. 이들은 여성 강도사 청원은 여성 안수를 최종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서 이는 총회의 역사와 신학, 헌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총회의 역사와 헌법의 근거는 지난 1912년 제정된 것으로 목사는 성찬에 참여하는 남자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이 허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던 여성 사역자들은 반박했습니다. TFT가 1년간 연구하여 청원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안 하고 정면으로 반대하고 겁박하는 총회 신학부와 신학정체성위원회 행동은 또 뭡니까? 마치 교회가 남성 사역자들의 전유물인 양 착각하며 여성 사역자들을 제도적인 차별로 교회 밖으로 내몰고 있는 합동교단의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성 사역자들은 교회 현실적으로도 여성 목사의 역할이 시급하다면서 총대들이 숙고하며 판단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여성 강도권 혹은 여성 목사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그런 그 관점을 좀 넓혀주셔서 이번에 투표권을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여성 목사 안수 강도권을 막는 것이 뜻인지 절야하시고 금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표를 투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수 추진 공동행동도 신학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오랜 역사와 헌법이라 할지라도
개혁해야 할 것은 계속 개혁해 나가는 게 개혁주의 신학의 기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아동 양육기관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자립준비 청년들. 보호가 종료되는 만 18세가 되면 직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명확한 목표 없이 급히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랜드재단과 협력기관들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강원 CBS 최진성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진로 취업 토크 콘서트에 참가한 크리스천 자립준비 청년들. 참가자들의 질문에 패널로 참여한 이랜드그룹 현직 임직원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이 있으면 그 업종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전공과 어떤 공통분모가 있는지 보세요. 이랜드재단과 선한울타리, 한국고아사랑협회 등 협력기관들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천 멘티 캠프. 지난 8월 29일부터 2박 3일간 켄싱턴 리조트 설악비치에서 열린 이번 캠프는 진로 콘서트와 비전 선포식 등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진로와 비전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지원하고 예배를 통한 영적 회복과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크게 저희가 세 가지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 캠프를 비전 캠프를 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취업과 진로를 이제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좀 고민이 되거나 좀 많이 다운되어 있는 청년들이 이 캠프를 통해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사회 공동체나 그리고 바닷가를 가보거나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이 캠프에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크리스천 청년들은 막연했던 진로에 대해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합니다. 꿈에 대해서 이런 계획도 많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명 선언문 그것을 좀 이렇게 그걸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나도 한번 조금 적는 게 좀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깨달아가지고 한번 적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제 조금 어떻게 하면 제가 제 진로를 조금 더 진지하고 미래를 좀 계획하면서 좀 준비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조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직무를 어떻게 선택하고 연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방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디테일하게 계획하신다, 나를 이끄신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현행 제도상 아동 양육기관과 그룹홈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홀로 서기에 나서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 이랜드재단과 협력기관들은 이 캠프에 참가한 청년들이 단기적 성과를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봉사하기로 이제 헌신하기로 한 멘토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단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에서 얻는 성과가 아니고 그런 변화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나와 함께 내가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좀 지속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여기 이 캠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CBS 뉴스 최진성입니다. CBS는 지방 소멸 시대 속 고향교회 현실을 알아보는 연중계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 목회자의 적극적인 전도 노력에도 쉽게 교인이 늘지 못하는 현실을 들어봅니다. 경북 영주 임곡교회를 이승규 기자가 찾았습니다. 경북 영주 부성면에 있는 임곡교회. 영주 시내에서도 30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와 약간 떨어져 있는 인곡교회. 걸어서 5분 정도 가야 이웃집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옵니다. 인곡교회는 설립한 지 32년이 됐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현 담임 목사인 김대윤 목사는 지난 2012년 부임했는데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전임 목회자가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나자
그나마 있던 교인들도 하나둘 떠났기 때문입니다. 부임하고 1년을 사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부르짖었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7명의 교인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김대윤 목사는 실망하지 않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급한 거는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참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늘 있죠. 뭐 그게 제일 아마 어떻게 보면은 참 소원 같고. 김대윤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 소속이지만 임곡교회 설립 당시 교단은 다른 장로교단이었습니다. 워낙 시골이어서 오려는 목회자가 없다 보니 교파를 초월해 목회자가 부임한 경우입니다. 김대윤 목사는 부임했을 당시 복음을 전하기 전 주민들과 접촉을 늘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기도 했고 성탄절에는 떡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길 청소는 물론 꽃밭 가꾸기, 폐가 청소 등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보면 이제 옛날 집, 살지 않는 집, 그런 묵은 집 보면 막 이 잡풀하고 잡목이 막 덮어서 정말 보기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거라도 좀 이렇게 청소해서 뭐 마을에 좀 보탬이 되자. 마을을 위해 꾸준하게 봉사해왔지만 그것이 교인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교회 부흥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김 목사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 목사는 다만 교회 이미지가 좋아진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고향교회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김대윤 목사는 도시교회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말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고향교회 부흥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시교회가 꾸준하게 고향교회를 찾아 임의용 봉사 등을 해주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농어촌에 남아있는 어르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교회가 그런 좀 체계적인 교류가 있으면 또 우리 지역 동민들에게 또 교회를 알리거나 또 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참 멋있고 참 아름답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목회를 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임곡교회라고 쓴 빛바랜 오래된 표지판이 어렵고 힘든 고향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물질적 공유뿐 아니라 영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포괄적인 공유를 실천하는 삶을 권장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들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공유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공유 사상은 현대에 들어서 새로운 이념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복지국가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 시대의 신자로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이런 복지국가 이념 속에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더 크게 있는 가운데 부족한 것은 또 이 경제 부분으로 사회 부분으로 채워주고 해결하는 구약의 만나 사건, 안식년, 희년과 같은 제도들 그리고 신약의 초대교회의 삶을 통해 자발적 공유주의가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합니다. 책은 현대교회가 이러한 가르침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합니다.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의 후속작으로 바울의 구원론을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바울의 복잡한 신학적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케노시스, 자기 비움, 칭의,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는 행위, 테오시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대해 얘기합니다. 특히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와의 일체감,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연합,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과 연결되는지를 강조합니다. 세운복수의 간증의 재발견 시리즈 다섯 번째 책.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난 저자가 어떻게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저자인 권율 목사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신앙을 찾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최근 권 목사의 이러한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변화됐는지를 솔직하게 풀어냅니다. 신학자에게 듣는 알기 쉬운 신앙 문답.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생기는 50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다루며 그 답을 성경에 기반해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저자는 확신을 위한 질문들에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특히 이단 사설과 세속적 철학에 흔들리지 않도록 독자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다지도록 조언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 고신총회 교육원이 제6차 교육과정 교과서 킹덤 스토리의 완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전 목요 찬양은 CCM 가수 다윗과 요나단을 초청해 월간 CCM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 교육원이 주일학교 교과서인 킹덤 스토리의 완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킹덤 스토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교과서입니다. 한편 고신총회 교육원은 앞으로 킹덤 스토리가 한국교회와 해외 한인교회, 선교지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신앙 형성과 성숙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쓰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CBS가 주최하는 Joy for You 찬양 콘서트가 하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찬양 콘서트엔 부산 CBS 소년소녀 합창단과 찬양사역자 김인희 집사, 변용세 목사가 출연했습니다. 한편 부산 CBS의 두 번째 Joy for You 콘서트는 다음 달 13일 감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목요 찬양이 40년 동안 찬양사역에 힘써온 CCM 듀오 다윗과 요나단과 함께 월간 CCM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의 고백과 주만 바라볼지라 등의 대표곡을 부르며 관객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를 찾는 분들이 우리 크리스천 콘서트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또 기쁨이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은혜로운 시간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앞으로 이런 콘서트가 더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한편 다윗과 요나단은 오는 6일 14년 만에 10집 앨범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창조과학회 강원지부가 창조신앙, 과학 그리고 복음을 주제로 2024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창조과학회는 생명과 우주의 기원이 성경에 기반한 창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변증하는 단체입니다. 창조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엔 하주헌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와 전북대 한윤봉 교수, 연세대 정찬문 교수 등의 강의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형 과학교실 등이 진행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